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랜선 공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3층 따로, 4층 따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우선은 3층 사무실을 금방 빼야 된대요. 그래서 몇 주가 될지 며칠이 될지 몰라서 인터넷을 별도로 설치할 수가 없어서 이제 3층으로 좀 랜선을 뽑아달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경우는 가능하죠.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사무실 랜공사를 할때 애초부터 4층에서 한해선만 뽑아서 이렇게 3층까지 연결을 했으면 이렇게 두번 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애초에 뭐 3층 따로, 4층 따로 작업을 하셨다는데요. 괜히 사무실 랜공사가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함인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하셨나 봐요. 방법은 별도로 따로 없어요. 이제 그 랜선만 하나 뽑으면 되는 거라서요. 이 창문을 통해서 밑에 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당연히 연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연장을 항상 챙겨서 다니는데요. 특히 빗물이 새지 않도록 이제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뚫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빗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뚫으면 안 되고, 최대한 이쪽 가까운 데 뚫어야지 빗물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드렸고요. 만약에 이쪽에 구멍을 뚫거나 이 안쪽에 구멍을 뚫게 되면 이 창문이 안 닫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빗물 때문에 사가요, 선이.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이쪽인데요. 이쪽은 이제 시멘트도 들어가기도 하고 내부에 방수 기능도 들어있기 때문에 윗부분만 살짝 거쳐서 뚫어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랜선이나 다른 선들까지 여유롭게 나가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뭐 해선을 더 추가하더라도 불편함은 없겠죠. 그래서 뭐 건물에 가면 이렇게 덕지덕지 있는 게 있는데 솔직히 보기에는 안 좋아도 괜히 선 하나 뽑으려고 천장을 뚫을 필요는 없죠. 차라리 창문은 어차피 소모품이라 창문 쪽으로 가면서 그나마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는 거를 방지하고 연결해 주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저렴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층에도 이렇게 바로 뚫어서 나오게 했고요. 옆에 이제 사무용 가구들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쪽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고정 틀이나 이런 거는 재활용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뭐 깔끔하죠. 최종적으로 현재 가지고 계신 공유기에 다시 연결을 해드렸는데요. 사무실 랜공사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서 견적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순서고요. 그리고 이처럼 3층 따로 인터넷 쓰시고 4층 따로 인터넷 쓰시고 이런 구조는 그닥 그렇게 좋다고는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왕이면 두 회선을 쓰더라도 스위칭 허브를 통하면 네트워크 공유라든가 문제될 일이 없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네트워크에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부서가 달랐거나 뭐 이런 면이 있었겠죠. 우선은 다 연결을 끝났고 이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이제 깔끔하게 인터넷 연결은 됐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요. 뭐 여기서 뭐 멈춘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이 뭐 자꾸 오류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맡은 역할은 딱 여기까지. 그래도 만일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다 정확하게 잡혀 있죠. 아무쪼록 사무실을 뭐 3층 사무실을 언제 뺄지는 모른다고 하시는데 아무쪼록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무실 냉공사를 할 때는 이왕이면 네트워크까지 가능하도록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용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발음 왜 이러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뽑아 놓으면 3층, 4층 어떤 네트워크든 가능해요.